좀 뜬금없는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내 삶의 언저리 어디쯤에 분명히 진리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하고 검증하고 부족한 이성의 뒷면은 과학과 지성으로 채워서 창조와 우주의 원리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과 유수의 학문을 통하여 인류가 이루어낸 성과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곳에서 저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이성도, 인간의 지성도, 과학도, 철학도 소용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저에게 세상의 어떤 가치도 삶의 목적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저는 광야로 향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능력 없는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온 세상 만민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발견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목사 고시를 볼때 면접관이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도 제가 말씀드린 답변처럼 진리를 알고 깨달아가는 여정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표현한 유대인들의 발상이 참 독특합니다. 오늘 38절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구름이란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구름 중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구름은 비를 머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던 광야에서 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광야에서 비나 이슬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의 필요 충분 조건이 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를 직접적으로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아끼고 싶고 나만 갖고 싶은 것은 쉽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물과 생명, 구원, 이런 충분 요소들을 한껏 머금고 있는 구름이라는 이미지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학적입니다. 정말 감성이 풍부한 민족 같습니다. 광야는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낮의 태양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름이 태양을 가려준다면 얼마나 귀하고 좋을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탕과 냉탕을 넘나드는 삶의 온도 차이를 극복하려고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기라도 뜨겁게 내리쬐는 삶의 한정막을 우리 능력으로 벗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막을 듣고 있는 여호와의 구름이 비껴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짐을 싸야 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비껴가면 구름을 쫓아가야 하니까요. 우리 인생의 태양이 자기라면 여호와의 구름을 강구해야 합니다. 비싸고 튼튼하고 질긴 천막을 구입해서 삶의 한정막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름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밤은 또 어떻습니까?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까딱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본문 38절 하반절입니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불만 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불이 구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행진을 하면서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불과 구름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은 불조차도 머금고 있다는 거죠.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구름은 물로 구성된 것인데 어떻게 그 속에 불, 물과 상극인 불을 품고 있을까요? 번개, 천둥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온유하고 따뜻한 구름 속의 불이라고 하기엔 이미지가 너무 삭막합니다. 오늘 아동부 예배 시간에 또 아이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문제는 뒷구절입니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부분입니다.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 하고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처럼 도대체 아버지를 버려두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말부터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등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시켜 줄 건가요?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으라라고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학생들의 스타일도 아닙니다. 학생 한명한 명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리한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에는 웬만한 전도사님 와가지고는 설교하기 힘듭니다. 치명적으로 똑똑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로마 제국 압제하에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도록 묵시 형식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욕하는 책을 썼다면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글을 남겼는데 그 책이 요한계시록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 구절도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치명적으로 똑똑한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더라고요. 구름이 불을 머금고 있다는 말, 특히나 초고학 문명을 사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의 언어와 광야라는 독특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무엇인들 품지 못하겠습니까? 구름 속의 불은 하나님의 온기를 상징합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한밤중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낮에 자기라는 태양을 가려주었던 구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한밤중에 구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를 내려서 피해는 안 주면 다행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구름은 다릅니다. 인간의 이성 저편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라 품고 있던 불로 영하의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를 비춥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품고 있는 불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름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구름이 품고 있는 불은 조건 없이 비춥니다. 믿음의 분량이 많은지 적은지, 신앙의 이력이 오랜지 척박한지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구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뜨거운 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구름이 품고 있던 불이 홀로 기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을 떠난 불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어지는 53절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구름이 불을 품고 있으니까 말인즉슨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던지셨다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죄로 타락하여 죽었던 영혼들을 참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물과 피와 진액을 다 쏟으시며 이것만은 면하고 싶어 하시던 그 부끄러운 수치까지 마침내 모두 감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주님의 약속대로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의 꽃으로 피어 영생하는 생명 살림 열매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불러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던져진 불러오신 예수님, 논쟁과 다툼과 분쟁으로 오신 예수님, 변화는 항상 아픔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굳은 살을 도려내려면 필연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부드러운 살도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치가 절대적이었던 사람들에게 던져진 예수님의 불은 변화를 촉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광야의 추위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오랜 침묵과 무응답으로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을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면 좋을까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람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매사 십자가를 지고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저 땅값 좀 오를 곳이나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본체가 참 생명이십니다. 참 사랑이십니다. 참 인격이십니다. 말씀과 함께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말씀 안에 연합되고 융합되어서 아드폰테스, 다시 말씀으로 부활하신 여호와께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러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안 심어졌고 소망은 아예 모르고 있고 사랑은 개념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사람을 끌어온 거죠. 그렇게 끌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진짜 전도를 할수 있습니다. 인도는 성경을 몰라도 할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을 따르는 것은 성막 주변에 살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구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구름 속에 감춰진 불을 보려면 행진하는 대열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보겠다고, 그 온기를 나만 느끼겠다고 질서를 내팽개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오해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오해하면 내세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을 오해하면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정통이라고 말하는 복음주의 개혁교회는 과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고 성삼일체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지 못한 내 자아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와 진정한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는 이 평강, 강하고 담대한 이 평강,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진실로 상고해 봐야 합니다. 생각들이 모여서 자기 삶이 되죠. 제대로 올바로 생각하고 신앙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지는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본문 36절로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끝까지 감수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단 3명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막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성경 66권 전체가 조명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뜻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저는 제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즉,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죽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 핵심이 바로 성막과 십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따르라는 것인지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상 광야 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몸을 이루는 무형 교회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마지막 심판 때 천지는 두루마리처럼 말려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약속은 1.1핵도 땅에 떨어짐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결국엔 다 썩어 악취가 나고 불에 타서 없어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져 없어버릴 세상이 주는 복만 구하는 생명 없는 기복신앙만 쫓아서 산다면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영혼과 상한 심령을 신실하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소생케 하시는 참 생명과 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참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이 시급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시대에 빛을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들을 모으고 부흥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정작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을 질서로, 허감을 광명으로,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살면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국가가 삽니다. 그래서 광야와 지성소는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죠. 학식도 쌓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계층과 계급이 생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무지랭이 농사꾼이 더잘 삽니다. 그리고 광야는 씨를 뿌린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씨를 뿌렸는데 얼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잘살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만나를 주죠? 하루 이상 쌓아놨다가는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의 생활을 실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가 그들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매일 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진짜 순종이 뭔지 알게 되면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일상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짐 싸라고 하면 싸고 옮기라면 옮기고 가진 것 하루치만 빼고 다 버리든지 남들 다 주라고 하면 그게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두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마저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현실의 뿌리를 박은 영성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을 사놓고 오를까 내릴까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신성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참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그 약속,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만 하고 살아도 우리는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눈부시게 밝히 드러내므로 일상의 삶에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뜻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으로 전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부족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속 자연인들에게 참 생명과 영생하는 진리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여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 아래에서 사는 날 동안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은 본분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후회함이 없도록 일궈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천국삶과 영원한 소망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해가고 계심을 신실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갑시다. 사실 정통하지만 정통은 오래된 역사나 내세우고 교세를 내세우고 적은 교회 목회자들을 깔보는 것이 정통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구름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정통이고 개혁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포중앙교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